네, 신동근 의원입니다. 조 후보님, 얼마 전에 끝난 리우 올림픽 본 적 있습니까? 예, 내용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출전한 우리 대표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이나 훈련하는지 아십니까? 상당히 장시간, 고된 강도로 훈련을... 아니, 장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그 일정표를 보면 새벽 6시부터 한 10시간, 또 야간 훈련할 때는 거의 뭐 한 14시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한 20일 정도 훈련을 하는데 훈련 수당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 한 달에 120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루에 한 6만 원 정도 받는 셈이죠. 네. 그죠? 자, 그러면 PPT 자료 좀 띄워보세요. 저 후보자께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 수입 증가 부분은 빼고 근로소득 순수 근로소득 재산 변동 내역을 표로 표시한 겁니다. 2011년에서 15년까지 부부소득이 세후에 32억 한 1,500만 원 되는 거 맞죠? 의원님, 수치를 저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금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가 네. 계산한 바에는 세금을 빼고 나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세금에는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다 공제하셨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의원님. 그리고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자, 후보자의 재산을 그래프에서 보아할 수 있듯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년 전체를 비교해 보면 부동산 소득은 뺀 겁니다. 그러니까 그 2015년 5월 말 기준으로 2010년 연말에 비해서 오히려 4억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세후 소득으로 32억이 넘는 돈을 벌었는데 5년 동안 오히려 재산은 4억이 감소된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부부 합산 소득 32억도 부족해서 더하기 4억, 그러니까 36억을 지출한 겁니다. 1년으로 평균을 내보면 7억 2천, 한 달이면 6천만 원, 하루에 평균 200만 원 썼습니다. 서민의 입장에서는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액수인데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의원님,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그런 그 계산 수치를 청문회 당일날 제시하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 숫자를 검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제가 숫자에 이렇게 밝은 사람도 아니고 지금 저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복잡한 재산을 매해 신고했었던 걸 제가 달리 이렇게 검증해서 말씀드릴 거 됐습니다. 없습니다. 예, 청문회 나오시면서 그 정도 준비도 안 하시고요? 아니요, 제가 준비는 예. 했지만 의원님 지금 해주신 이런 새로운 방법처럼 예. 10년부터 해서 부동산을 뺀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 예, 어쨌든 간에 지난 그 여가부 인사청문회에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 지출 상황이라든지 또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입니다. 더구나 이제 그 해에 그 송금한 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출액을 정확히 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당시 여가부 청문회에서 친가와 시댁 부모님 운운하면서 얼버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친가와 시댁 부모님들의 경제 여력이 충분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뭐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외 송금 내역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숨길 게 많아서 청문회 나오시면서 대체 청문회를 받겠다는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료를 제출하시고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지난 2013년에 2002년부터 13년까지의 소득과 세금을 공제하셔서 굉장히 거액의 이런 가처분 소득을 만습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3년부터 16년까지 제가 다시 한번 그 지적받은 이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에서도 그런 금액이 나오고 제가 1년에 5억 얼마에 해당하는 돈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은 저의 전체 소득에서
국세만 공제가 되었고 공제돼야 되는 지방세가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지방세를 공제하고 그리고 각종 저희 아이들이 해외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 그 등록금과 임대료를 송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 송금한 내역들을 제외하고 보니까 저희 부부가 카드를 카드와 뭐 현금 해서 다 합해서 쓸 수 있었던 돈이 한 달에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남편이 2013년 이후에는 남편의 소득도 재조정이 됐을 뿐 아니라 그 이후 지적에 따라서 생활의 규모와 이런 사업의 규모를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께서 오늘 이렇게 도표를 보여주신 것처럼 새롭게 2010년부터 저런 방법으로 계산해서는 제가 이렇게 단시간에 대답해 드릴 수가 없고 하지만 그간에 예.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지출한 증명 자료나 또 내용을 본인이 아닙니다. 얘기해 줄 수 없다는 아닙니다,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의원님. 2013년 이후에는 제가 지금 이제 자료를 전달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까 요구하신 송금 내역도 그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송금 내역도 전달해 드릴 거고. 송금 내역을 안 주셨잖아요. 자료를. 자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근데 이제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서 전체적으로는 재산이 감소한다고 했는데 특이하게도 2012년 1월부터 5개월 사이에 재산이 약 4억 5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단 5개월 만에 4,500만 원이 증가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고 또 본인의 지출 내역으로 봤을 때는 특이하죠. 그래서 PPT 자료 좀 보시죠.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저렇습니다. 2012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퇴직 재산 신고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새로이 증가한, 아, 정거 보여주세요. 내용이 약 8억 7천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요. 그래서 제가 과연 8억 7천만 원의 이 채권이 생겼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나 하고 살펴보니까 뭐 예금 감소에서 한 6천만 원 그리고 후보자 어머니로부터 차입액이 한 2억 원 그리고 기타 금융기관 채무 등으로 해서 약 4억 1,567만 원 정도는 소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4억 5천만 원이 되는데 도저히 이게 소명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실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4억 5천을 증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증액을 한 경우가 바로 2011년 11월입니다. 그런데 그 공교롭게도 제 불찰입니다만은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는 재산 신고에서 임대차 보증금 4억 5천을 증액시켜 준 것을 제가 누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재산이 제가 4억 5천이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바로 빈다고 말씀하시는 4억 5천이 바로 그 다음 해에는 임대차 보증금이 4억 5천이 증액된 상태로 제대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재산이 갑자기 4억 5천이 어디서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원님 이거는 제가 그 당시에 이 증가를 신고를 하는데 임대차 보증금 증액된 계약서를 미처 챙기지 못하고 제가 처리하지 않아서 제 불찰입니다, 의원님. 그럼 당시에 이게 누락됐다는 건가요, 재산 내용에서? 예, 제가 임대차 계약서는 분명히 있는데 제가 그거를 9월인가 10월에 증액을 해주고 가지고 있는 예금을 모두 빼서 증액을 해주고 그 신고서를 말일자로 재산 신고하는 걸 누락했습니다. 위원님 이건 전적으로 제가 경솔하게 챙기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어쨌든 간에 본인이 재산 지출 내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쨌든 약 그 지난 여가부 청문회 이후에도 본인의 지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변함이 없었고 이런 부분은 물론 본인이 돈이 있고 또 뭐 일반인들은 그 돈을 정당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의 공인으로서 또 공인 중에서도
장관이 되고자 하는 분이라면 충분히 이런 네, 의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2013년 청문회 이후에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우려가 없도록 이 수입과 지출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을 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구체적으로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